예, 이번 시간에는 루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퍼는 우리가 앞서서 그 핸들러 객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스레드에서 다른 스레드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객체로 핸들러 객체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 핸들러 객체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루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객체가 있습니다. 뭐 객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은 그 루퍼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루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루퍼라고 하는 놈, 어떤 놈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메시지 큐에 있는 자, 우리가 이제 핸들러 객체를 공부하면서 메시지 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메시지 큐에 있는 메시지 있는 메시지를 있는 메시지를 핸들러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핸들러에다가 전달.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인 스레드가 있었죠. 우리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메인 스레드가 있었어요. 메인 스레드를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서브 스레드가 있었죠. 서브 스레드. 그러면 이 서브 스레드가 물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서브 스레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개의 서브스레드가 있을 수 있고요. 메인 스레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단 핸들러를 좀 제가 먼저 그릴게요. 핸들러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거는 핸들러. 그 다음에 메시지 큐가 있었어요. 그렇죠? 메시지 큐를 이와 같이 그려주고요. 여기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들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스레드 영역은 이게 이제 메인 스레드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자면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메인 스레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일반 그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의 데이터의 전송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메인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이렇게 send message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시지 큐에다. 이건 이제 메시지 큐예요. 메시지 큐. 요거는 메시지 큐가 되고요. 메시지 큐.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메시지들이
원 메시지 투 메시지 쓰리. 자, 제가 이렇게 메인 스레드 쪽에다가 이렇게 핸들러와 메시지 큐를 그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스레드와 스레드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서브 스레드 쪽에서 메인 스레드 쪽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순서가 서브 스레드에서 이런 식으로 메인 스레드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이제 이런 핸들러 객체를 만들고 이런 핸들러 객체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받는 과정을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스레드 작업의 어떤 결과물을 메시지로 전달할 때는 이런 메시지 큐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메시지 큐를.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럼 큐에 전달된 메시지를 핸들러가 처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때 처리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핸들러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놈이 바로 루퍼라고 하는 놈이에요. 루퍼. 그래서 이 루퍼라고 하는 것은 핸들러가 처리하는 메시지를 이 메시지 큐로부터 받아서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림 좀 그려볼까요? 중간에서 그요 역할을 해주는 놈, 그 놈이 바로 루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루퍼. 핸들러가 처리하는 메시지 큐에 있는 메시지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루퍼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메인 스레드에서 이런 루퍼라고 하는 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루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루프는 뭐예요? 루프. 루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포 루프문, 포 반복문 또는 화일 반복문을 얘기를 할 때, 루프는 이런 반복문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 루퍼는 무한 루프입니다. 무한 루프. 그래서 메시지 큐에 들어오는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계속 봐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하나하나씩 핸들러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 루프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서 메시지가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루퍼가 항상 체크를 하면서 무한 루프로 돌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름이 루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그동안 이 루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죠.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는 메인 스레드는 이런 UI의 여러 가지 UI 객체들이 있죠. UI 뷰들. 이런 UI 객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 큐와 그 다음에 루퍼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루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루퍼를 처리하고 있다. 루퍼를 이용해서 처리하면서 핸들러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이용된 핸들러를 가지고 UI 객체를 수정을 하거나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스레드와 스레드 간의 어떤 데이터의 전송은 일반적으로 서브 스레드 쪽에서 메인 스레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왜 루퍼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리냐? 내부적으로 처리하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만약에 메인 스레드에서 서브 스레드로 만약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극히 드문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극히 드문 경우. 드문 경우지만, 메인 스레드에서 서브 스레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작업의 결과를 갖다가 서브 스레드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전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메인 스레드에서 이런 뉴 스레드, 즉 서브 스레드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서브 스레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작업의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 큐로부터 들어오거든요, 사실. 여기도 이제 핸들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루퍼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루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메인 스레드 같은 경우는 루퍼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루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장 서브 스레드에서 그 나온 작업의 결과물을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는 이러한 루퍼를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극히 드문 메인 스레드에서 서브 스레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경우에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서브 스레드에서는 이런 루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극히 드문 경우 메인 스레드에서 서브 스레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핸들러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루퍼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루퍼를 생성을 해 준비를 해줘야 돼요. 루퍼 준비를 해야 된다. 서브 스레드는 내부적으로 이런 루퍼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루퍼 준비를 해줘야 된다.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그 이번 시간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메인 스레드에서 서브 스레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루퍼를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갖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핸들러도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루퍼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큐에 있는 메시지를 핸들러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는 메인스레드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루퍼를 이용을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역으로 메인스레드에서 서브스레드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는 서브스레드는 내부적으로 루퍼를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루퍼를 갖다가 역으로 이렇게 그 메인스레드에서 역으로 받는 경우에는 서브스레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루퍼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극히 드문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소스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루퍼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아하. 물론 이런 메커니즘을 꼭어뭐 애우실 필요는 없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 두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루퍼를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소스를 봤을 때그 소스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달달 애우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메시지 큐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죠? 샌드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큐에다 던져주게 되면 먼저 들어온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 1이 먼저 처리가 되는 거죠. 메시지 1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2 처리가 되고 메시지 3가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이런 메시지 큐에 들어와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루퍼에 대한 개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듈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선 어떤 내용으로 처리를 할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모듈을 만들고 empty activity 선택을 하고요. 우선 요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메인 스레드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자, 메인 스레드에서 입력받은 데이터, 메인에서 입력받은 데이터, 메인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서브 스레드로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서브 스레드에서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서브 스레드에서 전달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레이아웃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레이아웃을 제가 리니어 레이아웃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까지 설정을 했어요. 뭐이 부분은 뭐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다가 자, 안드로이드 우선은 레이아웃 위스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치 패런트로 하고요. 하이트는 역시 매치 패런트로 하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해놓고요. 패딩 값도 좀 주도록 할게요. 패딩은 XDP로 해놓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메인 스레드로부터 받은 데이터 값을 입력받은 데이터 값을 서브 스레드에다가 일단 전달하는 형식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서 제목을 좀 달아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뷰. 일단 레이아웃 위스 값은 매치 패런트로 할게요. 패런트로 해놓고요. 하이트 값 랩 컨텐트로 하고 텍스트는 루퍼를 테스트해보는 루퍼 사용 테스트라고 제목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옆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UI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거 내용이 잘안 보이면 텍스트 사이즈도 키워가면서
한 18dp로 할까요? 그리고 그라비티 센터로 할까요? 센터로 하고요. 그래서 루퍼 사용 테스트. 칼라도 좀, 텍스트 칼라 설정하고, 칼라는 원하는 칼라, 이거는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하는 칼라로, 예, 옆에 이제 화면이 예,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칼라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칼라 액센트로 줬고요. 아니면 이걸 좀더 키워볼까요? 28, 25dp 정도로 해놓고 제목을 키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입력 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하는 서브스레드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서 안드로이드의 오리엔테이션 값을 호리전탈로 설정을 할게요. 레이아웃 값은 매치로 할게요. 이거는 매치로 하고, 하이트 값은 랩 컨텐트로 하고요. 레이어 마진 탑으로 할까요? 탑을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텍스트 뷰 안드로이드에 아이디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TV01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레이아웃 위스 값은 랩 컨텐트로 할까요? 내용을 적어주시는데, 일단은 요거를 메인 스레드에서 입력 받은 데이터 사이즈는 16dp로 할까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edit text를 가지고 edit text를 가지고 id 설정을 좀 해볼까요? id 설정을 et로 하겠습니다. et01 레이아웃 위스 값은 매치 패런트라고요.
값은 랩 컨텐트라고요. 여기다 악기 이름을 넣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 미리 값을 넣어서 피아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ain thread에서 입력을 받은 값이에요. main thread에서 입력을 받은 값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서브스레드에서 받은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레이아웃. 이것도 안드로이드에 위스 값은 10TP로 하고요. 패딩은 줄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를 마진 탑으로 해서 20TP 정도.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이디 TV01호에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고요. 위스 값은 랩 컨텐트 랩으로 하고요. 여기에 내용은 텍스트로 해서 sub-thread에서 받은 데이터 이렇게 처리해 볼까요? 메인 스레드에서 받은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입력받은 데이터, 메인 스레드에서 받은 데이터, 그리고 서브 스레드에서 받은 데이터. 네. 이렇게 해주고 텍스트 사이즈도 사이즈는 16dp로 해볼게요. 16dp로 해주고, 좀 띄웁시다.
루퍼도 마찬가지로 에디텍스트를 아이디는 ET01로 해주고요. 레이아웃 랩 컨텐츠. 그렇죠? 내용은 여기서는 자, 이렇게 텍스트 빈 값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버튼만 하나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놓고 안드로이드의 아이디 btn01로 하도록 하죠. 버튼은 랩 컨텐츠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라비티 레이업 그라비티가 되겠죠? 버튼 자체에 대한 위치를 중앙에다 놓을 거기 때문에 센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테스트 시작. 마진 값도 좀 주도록 할까요? 마진 값은 GTP로 설정을 하고 자, 일단 이렇게 버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직접 이 프리뷰를 통해서 만드니까 좀더 직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보기는 편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작 버튼 눌러주면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해 주는 코드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